친문 이야기 돌직구 출연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친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습니다.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단을 만나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와 어떤 선물을 들고 이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당대표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야당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넘어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까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바로 대통령의 국회 방문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사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동아일보 A사설입니다. 주말에 발표된 이번 인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등이 발표됐는데 동아일보 사설에서 친문 코드 인사다, 교육법무 국방장관 인사에 대해서 대통합이 안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그 면면을 살펴보면 친전교조, 비법조인, 비육사, 시민운동가, 친노동계 출신으로 새 정부의 개혁 코드에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아웃사이드 인사라는 겁니다. 개혁,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대통합이라는 기치도 잊지 말아주길 동아일보는 오늘 A사설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인사난매, 꽉 막힌 인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제시할지 한국일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제시할지?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있지요? 결자대지.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 과연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예산은 예산대로 인사는 인사대로지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전쟁 시에 한반도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미 이사단이 부대 창설 100주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가수들이 노래 대신에 무언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시죠.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 오른 가수 인순이 씨가 결국 관객들을 향해서 노래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콘서트장에서 말한 뒤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때 공연이 예정됐던 EXID, 오마이걸, 스윗소로우 등 다른 유명 가수들도 일제히 콘서트 출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콘서트는 결국 가수들이 오지 않아서 관객만 덩그러니 남은 채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가수들의 콘서트가 파행으로 이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민노총, 그리고 노동당 등이 격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대하세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번에도 하자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인선을 발표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자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5대 원칙에 음주운전은 해당되지 않지만 일각에선 5대 원칙보다 더 센 게 나타났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자진신고하면 면제부가 되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이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 후보자의 부인의 주식을 관련해서 거짓 기재를 했다. 6년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왜 부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6년간 기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로 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밥이 민주주의 돼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초점. 밥이 민주주의다. 밥이 민주주의다. 손톱 밑까지. 통일은 대박.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때 레토릭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장한 첫 레토릭입니다. 밥이 민주주의다. 과연 이 뜻은 무엇이고 대통령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잠시 후 춘추관 뉴스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이번 인선에서도 두 가지 흠결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자백하면 용서해야 하나, 자백하면 곧바로 면죄 부인과 중앙일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또 위장 전입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